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EXR 파일을 가지고 자, 셔플과 그 채널의 머지 기능을 이용해서 머지의 채널 기능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법을 멀티패스 이미지를 관리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드 노드를 통해서요. 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EXR 파일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EXR 파일을 저번 시간에 만들었죠. 자, 레이어 콘텍스트 시트 노드를 통해서 자, 이렇게 많은 레이어들이 7개의 레이어가 있는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샤플 노드를 통해서 일단 각각의 채널을 분리하면서 합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RGB 이미지, RGB 채널. 예, 자, 얘는 디퓨즈죠. 자, 디퓨즈라는 RGB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자, 셔플 익스프레션 하나 쓸게요. value in. 자, 이러면 얘가 RGB 셔플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아이고야. 컨트롤 C, 컨트롤 V. 자, RGB 그리고 자, 그런지 그런지 RGBA. 자, 그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지 그리고 그런지 다음에는 오클루전 자 오클루전 다음에는 리플렉션 자 리플렉션 다음에는 섀도우 네 섀도우 다음에는 스페큘라가 이렇게 있죠. 만들 수 있죠. 자, RGBA 이미지 A 알파 채널이 있네요. 자, 그런지는 컬러 코렉션 할때 쓰면 될것 같고요. 자, 머지 오클루전하고 RGBA 이미지를 자, 멀티플라이 네,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해가지고 이렇게 자, 오클루전이 이렇게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카피, 페이스트, 자, 리플렉션하고는 더하면 되죠. 플러스, 피, 플러스 이렇게 리플렉션의 값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섀도우는 자, 섀도우는 오클루전하고 똑같이 곱해 주시면 되죠. 멀티플라이, 자, 섀도우의 양이 이렇게 밸런스가 조절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스페큘라는 자, 리플렉션과 같이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스페큘라가 이렇게 조절이 되시죠. 아, 백그라운드 BG도 하나 갖고 올게요. BG. 자, 백그라운드의 경우는 자, 멀티플라이 곱해지면서 알파 채널은 하지 말고 여기서 곱해주면서 알파 채널은 체크를 풀어주고요 플러스 알파 자 여기서는 자 자 이렇게 합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멀티채널을 관리하면서요. 자, 스페큘러 부분에 자, 그레이드 노드를 붙여가지고 스페큘러의 빨간색을 이렇게 살짝 스페큘러 부분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플렉션에 자, 그레이드 붙여서 리플렉션의 양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0.8 정도로요. 자, 리플렉션 이렇게 줄어드시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클루전도 오클루전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런지가 있죠, 그런지. 그런지, 자, 그런지는 따로 제가 분리를 시킬게요. 그래서, 자, 여기에 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레이드 하고, 자, 그런지를 마스크로 사용을 할게요. 자, 마스크로 사용을 해서, 자, 알파. 그래서, 자, 멀티플라이를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지 부분만 이렇게 멀티플라이가 낮춰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디플렉션을 좀더 줄일까요?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얗게? 하얗게 하는 거좀 이상하죠? 네.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컨트롤 키로 단노드로. 자, 이렇게 가실 정리가 가능하시겠죠?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 셔플로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머지 노드를 이용해서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것을.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